제가 이전에 중국 무술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국 무술 영화의 그 무술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죠?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영화를 찍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무술 실력이 드러나서 그것을 보는 즐거움이 굉장합니다. 이전에 어떤 영화였는데요. 아주 시대가 혼탁할 때였습니다. 시대가 어지러울 때는 힘 있는 자가 강한 자잖아요.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자죠. 어떤 가족이 원수의 손에 완전히 몰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느 한 아이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 장면을 본이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복수하겠다. 내가 커서 이 사람들을 다 처치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이를 악물고 무술을 연마해서 나중에는 그 원수의 가족을 몰살하는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볼때 굉장히 통쾌하더라고요. 이렇게 복수를 한다는 것은 사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렇게 복수를 하고 나면은 어쩐지 시원해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늘 남의 밑에서 사는 이 시킨 대로 일하는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억울한 소리를 들었나 봐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돈 벌어가지고 나는 저 사람을 고용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돌려주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듣고 참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제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싶고,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아주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쭉 했는데요.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이런 이제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창세기를 훑어봤는데 오늘은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요셉과 그의 형들이 나옵니다. 자, 애굽에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덕분에 이 야곱 가족이 편안하게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숨을 거두게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나자 이제 그곳에 남은 이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이 생겼습니까? 그곳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기 동생에게 요셉에게 이 형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겨가지고 형들이 요셉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죠. 형들 때문에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고 끔찍한 감옥 생활을 했던 요셉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저절로 없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이 자신의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이때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복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용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아주 쉽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떤 마음이 있기에, 어떤 힘이 이렇게 요셉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했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멘. 자, 17절에 보시면은 형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요셉 앞에 직접 나와서 18절에 보면은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 어디서 보셨죠? 어디에서 봤습니까?
꿈을 꿨잖아요. 형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죠. 그 당시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러이러하리라 미리 말씀을 해주신 그 모든 말씀이 이제는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림이 보이죠. 요셉의 형들이 형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지키는 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한 달 난 짓 한 둘째 손자를 이렇게 한번 안으면은요, 이 조그만 핏덩어리가 살아난다는 거,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 숨을 쉰다는 거. 저도 이런 핏덩어리로 태어났다가 지금 60몇 세가 되도록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게 아멘 하는데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는 아멘을 하지 않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어떤 분이 한국에 아들 등록금 되려고 이제 등록금 막 벌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한국 왔습니다. 아들 등록금 다 벌었어요. 대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하나님, 여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또 다른 계획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게 해주세요. 그 결혼 자금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죽기로 이래가지고 또 결혼시켰어요. 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또 다른 계획이 세웠어요. 우리 아들 사업 자금 마련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니요, 나중에는 손자 대학교 등록금까지 벌게 해달라고. 끊임이 없어요. 끊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초만 그술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하기보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만 달라고 달라고. 그리고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왜 더 안 줍니까? 딴 사람 저렇게 주고 왜는 저는 안 줍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 조금 잘못됐죠. 그런 욕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셨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울컥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을 때 처음에 애굽 땅에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노예로 살아했던 그 심정, 감옥에서 죄수로 정말 아무 죄도 억울한데 죄수로 갇혀가지고 그 어려운 힘든 일을 겪어야 했을 때 그 심정, 그것이 그냥 쭉 지나가는데 이제 그것을 미안하다 하잖아요. 형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울컥해져요. 우리도 그렇죠. 남편 때문에 지지리도 고생했는데, 아내 때문에 지지리도 고생했는데, 부모 잘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는데,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이게 뼈빠지게 고생하는데 막 이러면서 속상해가지고 사는데, 그 상대방이 어느 날 수고했어요, 미안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의 오늘의 내가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울컥하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느라고 우리 아들을 잘 보살피지를 못했어요. 그냥 방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입장에서 엄마한테 섭섭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우리 아들에게 이랬어요. 엄마가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눈물이 푹 흘리더라고요. 이제야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 간청할 때 이렇게 울컥 해졌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사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우리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그죠? 자,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미 용서를 했어요. 자, 우리 45장 7절을 볼까요? 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45장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한 구절만 읽었지만 이 앞뒤 구절을 이렇게 같이 보면은 다 용서한 거예요. 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용서했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까? 맨 앞에 있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물론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팔려왔지만 형들 때문에 오게 했지만 이 내가 애굽으로 오게 된 큰 그림은 누가 그려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들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후에 큰 재물로 이끌고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그냥 두었더니 가나안은 굉장히 우상이 많고 음란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있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대로 옮겨서 애굽의 고센 땅에 딴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거래하지 않는 그곳에 딱 구별되게 보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으로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애굽의 고센 땅에 이렇게 살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이런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반부를 좀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구약 전체를 흐르는 맥이 뭔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지 아니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이렇게 군데군데 보긴 했지만 창세기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를 한 손에 쥐고 운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죠.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강하게 하신가? 이기게 하신가?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래서 요셉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 거,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애굽으로 왔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무죄하다 하고 용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자, 어떤 믿음입니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랑한다고 감정적으로 말을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신앙이 없이는 하기는 어렵고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셉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자,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것은 어떤 교구 모임이나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래요. 나는 언제부터 믿었고 무엇을 했고 어디에서 성경 공부를 했고 막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성경 지식과 성경 신앙생활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해, 나는 성경을 얼마를 읽었어 막 이제 이런 걸로 우리 믿음을 보이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믿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진실한 믿음의 성도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 것이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달라요. 자, 살아가는 어떤 패턴이냐면은 내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셉은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나를 이곳으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요셉의 입장은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합니까? 나의 관점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합니까? 요셉이 나의 관점에서 말했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형들 왜 그렇게 나빠요?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요셉은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서 또한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용서하는 거잖아요. 왜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건을 여러분들은 내 입장에서 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신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서 선으로 바꿔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일부러 고생시키고 싶을까요? 일부러 망하게 하고 싶을까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정도 부도가 났죠. 처음에는 너무 이제 완전히 정말 부도가 나고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니까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그때는 나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돈이 하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적막한 가운데서 가난한 심령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막 이렇게 떵떵거렸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만함이 사라지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이 세상 사람의 힘인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이 내 가슴에 심령에 이해가 되고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딸만 여섯 명이 네 명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 없이는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이 제일 좋은 분임을 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복인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라 그것이 복인 것을 아는 자가 진실한 성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구장님들 교구 식구들 섬기는데 너무 힘이 드시죠? 전화하고 또 사랑하고 관심을 베풀고 그러면서 교회로 나오시기를 얼마나 얼마나 안내하면서 기다리고 그럽니까? 이제 바빠서 자주 만나긴 어렵지만 전화합니다. 그러면은 자매님, 성도님, 형제님 바쁘시죠? 어쩌죠? 하면서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하면서 이번 주에 나오시죠? 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한 달 기다려도 또 안 나와요. 어떤 때는 전화도 안 받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전화했는데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전화했는데 딱 끊어버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전화 안 받다고 웬일로 전화해서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은데 그것은 누구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은 뭐죠? 전화 안 하다가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전화 받으면 바빠요. 왜 이렇게 전화 자주 해요? 딱 끊어버리던 사람이 전화를 해주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우리 교구장님들이 그래요. 그렇게 전화하다가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이제 번호 아니까는 막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런 분이 자 송년 성탄 축제 때 왔어요. 그러면은 자 내 입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여태까지 전화도 안 받더니 무슨 그냥 행사 있으니까 오네. 그 말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는 사람이 어떨까요? 반갑죠. 사실은 중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어렵고요. 중국 백성이 교회란 곳을 발 딛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전화해도 안 오던 사람이 사실 뭐 행사가 별거예요. 그렇게 전교인 초청 잔치잖아요. 이런 잔치에 손님으로 와준 것이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서 끌어안고 안아서 반갑다 잘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 혹시 기분 나쁠까 봐 혹시 시험 들어서 다음 절대로 안 나온다 할까 봐 옆에서 막 노심초사하면서 섬기고 기분 맞춰주고 막 즐겁게 해주려고 많이 애를 쓰죠. 자 누구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분은 남편이 술 먹고 매일매일 늦게 와요. 자, 그걸 보는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하루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1시가 지나고 12시 지나고 1시 지나고 3시 지나고 이제 문탁 열고 이제 들어오면은요. 근데 내 기분대로 반응을 하죠. 내 입장으로 사는 사람은 그랬다고 해요. 그 사람 보기 싫어 가지고 한마디 그냥 탁 아유, 여태까지 마구 그냥 저러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요. 탁 싸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은 비록 내가 술 먹고 늦게 왔지만 딱 기분 나쁜 소리를 듣는 순간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는 또 그냥 어쩌고저쩌고 옆에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래가지고는 밤새도록 싸우는 난장판이 되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싸워내기도 쉬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식 새끼 생각해서 이혼할 수도 없고 저 영감탱이 보는 거 정말 고역인데 제발 저 어떻게 하면 술 좀 안 먹고 오게 할까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그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한다? 불쌍하게 생각한다.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얼마나 돈 벌기가 고달프면
하루 일 끝나고 술 한 잔 먹는 게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여기 처박히고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그냥 그렇게 굴러다니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이상하게 다니다가 오는 그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남편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탁 싸줬는데 이제 막 술 먹고 들으면은 속이 어떠냐고 해장국을 끓여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죠. 마음이 이 뭐야 싶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연극을 하네. 처음에 이제 그러고 싶다가도 이제 마음이 동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국만 끓여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해줬대요. 오늘도 일할 때 힘들었죠.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 속상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그래, 나 오늘 뭐 때문에 힘들어서 한잔 했어. 그래도, 그래도 힘들어도 한 잔만 하시지, 두 잔은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서로 얘기가 되고, 아내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생각이 되니까 술이 두 잔이 한 잔이 되고, 이러다가 수년 후에 술을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내 입장에서만 보면 상대방 못마땅한 그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자,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건데요.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신분이 바뀌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인이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믿는다 말만 하고 믿는다 찬양하고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신앙생활은 가짜죠.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네요. 예.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을 소개할 때 보면 늘 주님과 함께 한다 그래요. 요셉은 형통하다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못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동행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억을 하세요. 나의 주인으로 못 쓰세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형통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 창세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왕대심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적혀 있고요. 이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인생에도 임하여 있다는 것을 관여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어요. 실천하셔야 돼요.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한중사랑교회에서는 저기 이제 교육관을 새로 인테리어 하잖아요. 자, 이 교육관을 새로 인테리어 하는 건 사람의 입장에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했습니까? 사람의 입장으로는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낭비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중사랑교회에서 차세대에 대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중국 동포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런 교육기관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오직 유일하게 우리 한정사랑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번창하고 부흥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사회에 아주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나한테 있는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즐겁죠? 미워하는 것이 쉬워요?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사랑할 수 있죠? 예, 나만 위해서 일합니까? 교회 와서 조금 봉사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저렇게 뭐 특별 헌금을 하면은 그것이 아까운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죠. 나한테 주신 모든 물질이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사랑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요셉처럼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